다음 가에 관하여 조선 후기의 선상 선박을 소유한 활동들 누구? 경강상인 이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형성되어 간다. 포구와 포구가 연결된다고. 포구를 거점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선상과 함께 가가 있다. 이들은 상품 매매를 중개하였다. 누구? 이 객주여각. 그렇지. 객주여각. 이들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1. 지방의 큰 장세도 이 상업활동을 하였다. 되는가? 경강상인한테 물건을 샀어. 그럼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지방이 큰 장세도 상업활동을 하였다. 돼요? 돼요. 그렇지. 내륙상인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 얘기야 이게. 내륙상인한테 넘겼다 이 소리야.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업에도 관여하였다. 14개 업 중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기본업이 숙박업이지만. 3.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응해서 상회사를 조직하였다. 1883년에. 돼요? 왜 1883년 상해사 조직하는 거 있잖아. 예? 예. 전통 상권을 지키겠다. 그래서 상해사 조직. 뭐를 배경으로 해서 1882년 임오군란에서 나온 뭐? 조일, 예? 1833년에 확정이 되는 1870년 강화도조약 때 조일, 수호, 조규, 경제편, 불업 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고 조일, 수호, 조규, 불업은 뭐? 일본 화폐 유통 그리고 거리지 설정 즉 계양장 심리 이러는 거 그리고 일본인의 여행자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별 필요 없고 조일 무역 규칙은 무자 돌림이다 이래서 쌀 양국의 무제한 유출 얼마든지 사가라 어? 그리고 중요한 무관세 그리고 주차비 받지 않으마 무항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속편이 나온다 이랬어 조일 수호조교 속편이 되는 약속에서 속약 된다고 거리주의 확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륙 통상권의 확대 시골 농촌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된다고 그래서 계양장 50리 100리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얘는 1882년 6월에 하기로 했는데 1883년 7월에 확정이 돼 조일 통상장정 46개 항목을 갔는데 저걸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관련해서 1개월 전 뭐 방공령 조항 후일 방공령이라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무관세 폐지 그 대신 협정관세로 일명 낮은 관세율 하나 내줬으니까 하나를 얻어야 된다 뭐 최국대우를 추가하였다. 그런다고. 46개 항목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많어. 이와 관련하여서, 이와 관련해서. 뭐, 이거, 거리주 확대. 계양장 심리가 50리, 100리 이르니까 전에 심리 밖에 있던 상인들이 물건을 사서 일본 상인들한테 내륙으로 넘겼는데 이 일본 놈들이 직접 팔더라. 이거지. 자네들의,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짓이죠. 사실은. 명분은 전통시장 지키겠다는 게 명분이고 그래서 조선의 상인과 상인이 연합회를 결정했다. 일컬어 상해서 조직 이런다고 대동상해, 장통상해, 호남상해 이래가면서 상인연합회가 나타나. 예. 이건 누가 한 거야? 객주 여각이 한 거야. 1883년에. 4. 1898년 9월에 한국중앙총상회 서울시 상인연합회를 조직 상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 상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누구야? 시전상이야. 시전상인들. 예. 시전상인들. 그래서 9월달부터 곧바로 상권수운동을 조직했는데 12월에 고종황제에 의해서 강제해산을 당하지. 뭐와 함께? 독립협회와 함께.
그럼 틀린 건 몇 번? 4번. 4번은 시현상이에요. 시현상. 객주역학이 아니고. 다음 20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대의 경제 상황. 저건 뭐 허생전이지. 박지원의. 누구에 관한 얘기야? 도고 비판이야. 10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자. 독점도매상. 설명으로 틀린 것. 1. 통공정책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해져서 사상이 번창하게 된다. 맞죠? 신의 통공. 2.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등장. 상업자본이 축적되었다. 대자본가가 성장했다. 이 소리야. 요즘 말하면. 3. 일부 장시가 상설화되는 시기로 상업도시가 성장하게 된다. 충청도 은진장이라고 하는데 강경.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유명한 마산포장, 마산장. 그리고 원산장. 이런 데들이 유명해. 조선주기 상업도시로 성장해가는. 4. 장인, 즉 수공업자. 장인의 등록제가 시행되어서 장인의 등록제가 폐지되지. 시행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즉 공장한 폐지. 이거란 말이야. 신의 통공. 1791년 신해년. 신의 통공의 주요 내용은 유기전을 제외한 금단정권 폐지. 상업에 있어서. 수공업에 있어서는 공장한 폐지. 수공업자 등록제도 폐지. 아무나 물건 만들어 팔아라. 얘기지. 파는 만큼 세금 내놔라.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거기 시행이 아니라 폐지야. 4번 문항이 틀렸어. 21.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해. 기역, 미음해. 이런다고. 기역, 저 두만강, 회령이라는 데야. 회령, 두만강 꼭대기. 회령계시. 니은은 압록강 지역. 중강계시. 계시는 공무역이야. 정부가 행하는. 디귿은 서울 있는데 경기도 안성. 안성 맞지만 안성. 유기공장으로 유명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통로야. 거기가. 그래서 허생이도 안성에서 물건 사잖아. 리을 충청도. 아까 얘기한 은진. 즉 강경. 강경. 요즘 말로 충청도 강경. 그리고 미음은 저 어디야? 부산이지. 외관계시. 부산시 초량동. 외관계시.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대야. 틀린 거 찾아가래. 기역, 일명 북간계시라 불리는 회령계시, 두만강 지역. 세종 때부터 매년 중국과 정기적인 무역이 일어났다. 이 계시는, 중국과 계시는 정묘호란을 계기로 시작을 해. 호란을 계기로 시작해. 세종 때가 아니고. 조선 후기야. 후시도 그렇고, 계시도 그렇고. 틀렸네. 니은. 니은이 뭐였지? 중간계시. 중간계시. 청에서 비단 약재를 수입하고 은과 인삼을 수출하였다. 그렇지? 비단 서정 약재. 이게 주요 물품이지. 그런데 조선왕조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뭐가 있다고? 문방구가 있다. 그래서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건 비단 서정 약재야. 거기에 문방구가 나오면 뭐 벼루 이런 거. 그러면 조선이다. 이런다 그랬어. 당연히 맞아. 디귿. 디귿은 서울 밑에 안성. 허생전에서 허생이가 물건을 매집한 곳, 대량으로 사들인 곳. 왜? 제사를 대비해서 조유리시 뭐 이거. 리을. 충청도 강경장. 18세기 말 선박을 소유한 상인. 선상의 활동 지역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렇지? 그 경강상인들이 이 포구 뭐 마산장, 원산장, 강경장 이런 데서 물건을 매집해서 서울로 올리는 거지. 예. 포구에서 그 얘기야. 미음, 부산시 초량동 외관. 조선후기 일본에 쌀과 무명을 팔고 식량 먹고 사는 거. 쌀과 무명을 팔고 은, 구리, 황, 후추, 특히 황, 유황, 유황,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유황은 화약무기 주 재료죠. 예. 그래서 틀린 건 일본 문항 하나네. 예. 자, 다음 22. 조선 후기 선대지 수공업에 관하여. 맞는 거. 사적,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었다. 선대지 수공업. 뭐, 이 정해진 물품을 납품하고 나머지는 팔 수 있어.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었다. 있었어. 이 주로 관청에서 부과된 공물을 제작 공급하는 게 주행이다. 그렇지. 일컬어 이걸 관수품 조달이라고 해. 관청이 필요한 물품. 관수품 조달. 이거, 이, 아, 조선기 선대지구나. 수공업 설명했네.
주로 관청에서 부과된 공물을 제작 공급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 관습품조다. 조선 전기 수공업자들. 조선 전기 선대지가 아니고 조선 전기 수공업자들. 3. 생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 뭐 상인 물주의 수공업 지배 이 말이야, 이게. 상인 물주의 수공업 지배. 그리고 4. 부역. 저희가 해이 느슨해지면서 이걸 정치 용어로 하면 정부 통제력 약화. 얘기요. 부역제 해이나 정부 통제력 약화나 똑같은 말이야. 조선의 부역제가 해이되면서 생산 활동이 점차 약화된다.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 간섭이 줄어드니까 활발해져.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해. 활발해져. 통제가 줄어서.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되고. 즉, 선대제 수공업. 선대제 수공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상인 물주의 수공업 지배 방법으로. 된다고. 상인 물주의 수공업 지배로. 돈 많은 상인이 사장이 되고 수공업자가 직원이 되는 현상. 미리 돈 줄 테니까 물건 만드는 즉시 나한테 바쳐라. 선납하는 방식. 다음 23. 다음 그림들이 나타난 시기. 배경이 없는 거로 봐서 풍속화, 단원기봉도야. 아까 자리짜기도 있고 뭐 그러네. 조선 후기. 기억. 선대제가 성행하는 때. 그렇죠. 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모작이 일반화. 다른 말로 전국화한 때. 그렇지. 조선 후기. 디귿. 관리들이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받은 때. 어느 때? 과전법 때지. 조선 초 과전법 때. 니을 아랍 상인들이 대규모 상단을 이루어 왕래하였다. 조선 초기까지는 있었어. 세종대왕이 아랍 상인 대표단을 만난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조선 초기까지 있었어. 이거는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아랍 상인들이 드나들었어.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조선 전기에 해당되고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건 경리은 1번이래. 다음 24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전개됐던 시기의 경제활동. 이런데 부농층인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노동자로 고용하며 즉 임금노동자로 고용함으로써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향락을 누릴 수 있고 부자가 된다고. 빈농중 즉 흥부.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부자농민 가난농민이 갈라지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농민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진다 해서 계층분화 현상. 그래. 계층분화라고 그래. 그래서 흥부가 농촌을 떠났다. 그러지. 출전 농포문답에서 농포 정상기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농포문답이라는 책이. 정상기라는 사람은 어떤 지도제적으로 유명해요. 뭐 조선 전기에도 이 지도가 있었고 조선 후기에도 이 지도가 있지. 뭐요? 동국지도. 그렇지. 조선 전기는 조선 전기는 양성지라는 사람인데 세조 임금 때. 그래서 조선 전기는 뭐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를 이용한 실거리를 직접 측정 실측지도 이런 의의가 있고 조선 후기는 정상기라는 사람인데 뭐 백리척을 이용한 측측지도 42만 분의 1 지도. 그래서 근대적인 형태의 지도다. 뭐 이래. 오늘날 식지도다 이랬지. 저 조선의 동국지도라는 것이 정상기 주도하에 만들어진 지도야. 영조의 명령으로 농포정상기라는 사람이야. 양반님네요. 자, 그 농민의 계층분화하는 얘기인데 틀린 걸 찾아라 하는 얘기야. 1. 민간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는 때. 그렇지.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2. 하여튼 후기는 다 그래. 쌀 수요가 늘면서 밭이 논으로 갔다. 그렇다고 했지. 번답. 이랬어. 3. 농민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 일컬어 상품작물. 4. 관청의 수공업을 소속시켜서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가 필요한 물품. 이건 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시기. 조선 전기 관청에 소속된 장인제도에서 관장제에 관한 설명이요.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상황이야. 후기가 아니고. 관청에 소속된 장인, 관장제. 조선 후기는 사서로의 물건 만들어 파는 상인들, 뭐 사장제 이런다고. 그래서 4번은 조선 전기 상황이야. 다음 25번. 조선 후기 경제인데 맞는 거. 중강 후시 밀수, 책문 후시 저 북관 지역 중강 후시 책문 후시에서 의주의 만상과 청 사이에 공무역이 나타났다.
공무역이 아니라 밀무역이 나타났지. 밀수강. 후실한 밀수야. 교과서에다가 밀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후시 이러는 거지. 이 정조의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을 비롯한, 이 아니고 유기전을 제외한, 이래야 돼. 유기전은 어느 때 갑오개혁으로 폐지야. 2차 갑오개혁으로 100년을 더 가요. 유기전은. 3.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 이게 사장제야. 이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현상은 주로 철제품 그리고 놋그릇, 유기제품 쪽에서 두드러진다. 이걸 독립수공업이라고 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안성의 유기공장이 아주 유명해. 그래서 안성맞춤 이런다고. 4. 장시가 대부분 5일장으로 발전하였으나 개항 전까지는 상설시장이 못됐다. 이미 18세기에 전국의 상설시장화가 됐어요. 못됐다가 아니라 됐어.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26. 다음을 참고로 조선후기 경제상황을 파악했는데 틀린 게 있다. 거기 보시면 주물공정, 주물공장, 아변, 이렇게 프레스, 압축하는 거, 그리고 선반공장, 이런 데인데. 자,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수공업자 등록장부, 즉, 공장 안에 등록시켜서 통제했다. 이건 조선 전기 상황이지. 관장제, 정부가 통제하는 모습이야. 2. 노동자들은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 서열화, 차별화된 것 같다. 그렇지. 뭐, 대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3. 분업에 기초한 협업체제로 운영되는 수공업이 나타났다. 그렇지. 4. 농촌에서 이탈한 농민, 흥부 같은 애가 수공업자의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렇고, 이걸 광군이라고 그래. 광산 노동자로 들어간 일권에서. 광군. 이러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뒷심부름만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승진하겠지. 틀린 건 1번 문항. 1번은 조선 전기 상황이야. 27. 조선 후기 경제가의 동향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공통 결과. 조선 후기 농업에서 광작, 그리고 모내기 발달, 상업에서 도고, 수공업에서 납포장, 포로 혹은 화폐로 납부하겠다는 장인.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구격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끝내겠다는 얘기야. 이런 현상의 결과. 1. 계층 분화의 촉진. 2. 재정의 확보. 3. 봉건질서 복구. 4. 양반 중심의 경제. 몇 번? 계층 분화지. 계층 분화. 경제계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요. 다음 28. 조선 후기 동전 발행량이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서 시중에 동전이 부족해지는 일컬어 전황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18세기에 그 이유가 뭐냐? 1. 신용화폐가 늘었기 때문에. 2. 백성이 화폐 사용을 싫어했기 때문에. 3. 국가에서 화폐 사용을 통제해서. 4. 화폐를 비싼 이자, 고리대나 재산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몇 번? 4번. 그렇다고. 저걸 뭐라고 하냐면 퇴장이라고 그래. 퇴, 후퇴해서 저장하였다. 돈을 처박아 놨다는 얘기야. 왜? 값이 올라갈 때 기다린다. 그래서 청주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려면 돈은 돌고 둔다고 돈이야.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돌아다닌다. 그렇지. 돈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화 이런다고. 고리대로의 악용이야. 고리대로의 악용. 전황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야.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29. 역대 화폐에 관한 얘기인데 맞는 거. 고려는 상업 발돈이 융성함에 따라서 활구가 유행하였다. 활구란 뭐여? 은병이지. 12세기 대학사 의천의 건의에 의한 그 별명이 활구야. 본래 이름은 은병이야. 은으로 병 모양을 이런다고. 병이니까 입구가 벌어졌기 때문에 활구라는 별명이 가진 거야. 예.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는 상업활동 융성으로 인하여 활구가 유행하였다. 안 유행했어. 널리 안 쓰였어. 이 고려말 출연한 지폐인 저화는 조선 건국과 함께 유통이 금지되었다. 아니야. 태중 이방원이 급료를 지급하고 그랬어. 정책적으로 이 유통시키려고. 근데 널리 유통이 안 됐지. 금지시킨 적은 없어요. 3. 조선후기 숙종 때부터 주도되기 시작한 상평통부는 교환 및 재산 축적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맞아요? 조선후기 숙종 때부터 주도되기 시작한 상평통부는 교환 및 재산 축적수단으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맞아? 틀려? 몰라? 나도 봐 그럼. 조선후기 전황에도 불구하고 소장료를 화폐로 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컬어 금납화. 뭐?
세금과 소장료, 지대를 화폐로. 그렇지. 금납화. 전세와 금납화. 토지를 단위로 전세와 화폐를 냈다. 금납화. 이런다고. 조선의 토지에 있어서 주현상이 전세와 금납화. 그러잖아. 전세와 금납화. 4번 확실히 맞네. 그럼 3번이 틀려야지. 조선 숙종 때부터 추두기 시작해서가 아니고 인조 때부터. 인조 때 시범 주주를 했어. 조선통보라는 이름하에. 조선통보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뭐 맞는 건 4번 문화야. 다음 근대 태동기 문화 30문제를 다 해야 돼. 다 하려는 거다. 문화. 문화의 구성 본질은 종교 아니면 사상이다. 조선은 유학사상인가 유교 성리학 이랬어. 그런데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지. 그러면 차별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때야. 그렇지? 이 중국 중심세계관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식이야. 근대 태동기 문화의 주요 현상이 중화 사상, 화이론,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야. 중국 중심세계관, 즉 성리학은 차별력, 그 다른 말로 하면 양반 중심세계관. 그래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럼 이걸 뒤집어엎으면 누구 문화가 발달해?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재물 갖고 가만히 두드려 맞춰보면 대충 알아. 이러면서 성리학이 약화되고 뭐가 강화돼?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뭐? 실학이 융성해지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양명학이 급성장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명학. 아는 것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지행합일, 대표적인 인물 18세기 초반의 하곡정제도. 많은 제자를 거렸다. 강화학파. 대체적으로 붕당으로 따지면 소론계열들, 부르종친, 왕족과 소론들, 소론계열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외란호란 양난을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 역사소설. 제가 민족주의 역사소설은 오랑캐한테 깨졌을 때 나옵니다. 이랬지. 1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없었고 13세기 몽골 침입으로 민족주의 역사소설. 이랬어. 그리고 외란호란 양난으로 민족주의 역사소설 17, 18세기. 그리고 일제시대 민족주의 역사소설. 이번 놈한테 깨져서. 그 세 번. 깨진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잘 나간 때도 있어야 된다. 조선초, 세종에서 성종 때, 뭐, 자긍심에 입각했어. 고려사, 서거정의 동국통감. 이렇게. 자주사가 민족주의 역사서도 네 번 나오는데. 그중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의, 뭐, 삼안정 통로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안정복의 한국사의 독자적 통론 주장. 뭐라는 책이야? 동사 강목이라는 책. 그리고 미술에 있어서는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경치를 보리다. 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벌어졌으니까 한국적 세계관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을 그리는 거지. 인왕산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이러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경치에서 진경산수와 겸재, 정선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 18세기 초반에.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가 커가기 시작하니까 서민의 삶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통속화. 그리고 서민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화. 한다고. 민화는 대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뭐 복을 기도드린다. 기복적. 이래. 기복적. 그리고 18세기 말 청을 통해서 서양의 그림 그리는 양식이 들어왔다. 서양 화법, 원근법, 명암법이라는 건데 서양 화법. 저기 진경선수와 풍속화, 서양 화법 이걸 합쳐서 실학 시대의 그림 양식이라고. 실학 시대의 그림 양식. 17세기 반, 18세기, 19세기 초반. 예. 실학 시대의 그림 양식. 진경선수와 풍속화 사용화법. 이게 한 방에 날라가. 어느 때? 남인이 몰락하고 실학이 쇠퇴. 이것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인물, 정약용. 뭐요? 1801년 신유박해. 신유박해. 그래서 한 방에 실학이 쇠퇴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16세기 양식이 채우죠. 17, 18세기 진경산수화 양식이 사라지니까, 유배가 가나 죽었으니까, 16세기 양식이 채워, 이거를. 그래서 이걸 16세기 양식이 되살아났다 해서 뭐라 그래? 복고풍, 이러잖아. 복고풍. 16세기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찬미지. 자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님네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 추사김정희, 세안도. 서민으로는 누구? 제주도 목장의 관노 출신의 인물. 누구? 장승업, 분마도. 이런 거. 이걸 복고풍이래. 조선족이 그림 얘기야. 자, 그에 대한 문제. 1. 다음, 가, 나에 관하여. 틀린 거. 가란
원래는 경세 치용학이라고 그래. 세상을 경영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 이걸 위당 정인부라는 학자가 주로 농업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 중농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인들, 경기남인들, 경기도남인들. 나는 생활에 이용하여서 후, 편안하게 쓰자 해서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이걸 편의상 상공업 발전을 들고 나온다 해서 뭐라고 그래? 중상파시라. 누구야? 노론들. 노론들. 이게 서울 노론들. 박지원 이런 애들. 원래는 이건 위당 정인부가 저렇게 두 개를 나눴는데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 18세기 중반에 국학파가 나와. 실사구시학파라고 해서 국학파. 우리 것을 강조하는 사람.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거. 고산자 김정은의 대동여지도 이런 거. 우리 것을 사랑하자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안정복의 동상목 이것도 국학에 해당되는 거고. 원래는 그 세계파야. 원래는. 자 다음 가나에 관하여. 가 중농파, 나 중상파. 틀린 거. 가 자연육성에 관심을 뒀다. 그래서 토지개관을 들고 나오죠. 중농파가 준전론, 한전론 이래 가면서 이 가 농민의 입장에서 제도개혁을 구상하였다. 그렇고 3. 나 중상파 상업 발전을 통한 부강병을 추구했다. 중농파는 농업이 발달한 중국 주나라를 모델로 삼았는데 중상파는 상공업이 발전한 어디? 청나라를 모델로 삼아. 그래서 북학하는 게 나온다고. 나 19세기 후반 개화파, 개화사상으로 갔다. 그렇지. 중상파 시락은 개화사상으로 가. 그러면 저 경세치용학은 어떻게 돼? 어디로 가? 응? 개화사상으로 가. 둘 다 실학인데 실학은 개화로 가잖아. 실학의 대표적인 박지원, 친손자 박기수 이렇게 하는 거야. 둘 다 개화로 가요. 오, 나 정권에서 소외된 농촌 지식인의 개혁방이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가야 가. 남인들. 경기남인. 경기면 시골이잖아. 권력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경상도 남인은 향반. 정치에서 멀어진 거야. 그래서 원모 타임 다시 권력 잡자 해서 뭐 그들이 백그라운드의 하나인 열심히 뭐를 세워요. 뭐 사립양반의 세력강화 수단이 첫 번째가 뭐라고 있어? 서원 세워. 그래서 17세기면 18세기 경상도에 엄청나게 서원이 늘어요. 다시 권력 잡아보려고. 그런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 별로 노론이 워낙 단단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 결국. 그리고 일부는 권력 잡으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결국 권력을 못 잡았어. 서울시 외곽에서 뱅뱅 돌아. 그게 누구라고? 경기남이야. 얘네들은 땅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잔반 이러는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약이 대표적인 인물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상도 남인은 향반, 지주 역할을 하는 거고 경기도 남인은 몰락 양반 되는 거고 이러는 거야. 틀린 건 5번 문항. 다음 문제 2. 미출신 그는 어려서부터 주자와 이학문의 배우기를 전념, 효종 때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였고 뭐? 사대적 북벌론. 현종 때 예송에 참여했으며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윤유하고 친했는데 희빈장치 소생을 원자로 삼는 문제를 놓고 반대하다가 결국 유배가셨다가 사약 드시고 갔다. 옥천 출신의 인물. 누구야? 기사완곡으로 죽었어요. 누구? 송시열. 자, 송시열에 관해 1. 동호문답. 누구야? 일곡이.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해 호랑 논쟁에 참여했다. 이건 사람은 별 필요 없고 누구야? 노론이야. 노론. 호랑 논쟁은 충청도 노론, 서울 노론인데 뭐 이간 뭐 이런 사람들. 3. 산림. 산에 은거한 살인.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뜻이야. 산림으로 활동하여서 의리명분을 주도하였다. 이게 송시열이야. 효종의 스승. 네. 그래서 효종의 요청으로, 효종이 왕자 시절의 스승이었거든. 복림대군 시절에. 그래서 효종의 요청으로 제자를 이끌고 중앙정계 진출해. 이걸 이끌어 효종 때 산림의 진출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래서 붕당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내쫓아? 살림을 내쫓는 인물 있지. 누가? 영조가 내쫓아. 살림 축출. 한다고. 효종 때 등장, 영조 때 축출. 이렇게 된다고. 여하튼 송시열. 4. 심성의 도덕적 근거를 탐구. 주자서절요. 누구야 이게? 퇴계이왕.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문제 3. 조선성리학. 맞는 거. 서경덕은. 서경덕이가 어디 사람이야?
어느 도시 사람이야? 그 희한해. 서경덕만 물어보면 헤매. 참나. 서경덕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어, 여자. 황진이. 황진이가 어디에 유명해? 어디 기생으로 유명해? 송도, 개성 기생으로 유명해. 그러면 서경덕이 어디 사람이야? 개성 사람이지. 송도 3절이라고 그러잖아. 개성에 빼어난 세 가지. 그 중에 1등이 화담 서경덕 아니야. 서경덕은 현실론, 길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고, 불기와 노자당자, 노당사상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되는가? 내가 서경덕을 기억시키려고 서경덕의 친한 친구 중에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60대 노스님이 있다고 득도를 하신 근데 명월이 보고 한방에 갔어. 40년 뒀다는 게 한순간에 날라가 버렸어. 명월이가 누구야? 황진이죠. 그래서 파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서경덕의 친한 친구에 누가 있다고? 스님이 있대야. 불교에 관심 많다는 얘기 아니야. 서경덕은 기중심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자당자, 노당사상에 대한 개방적, 받아들일 마음, 태도를 가졌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야. 국사교과서에 써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서경덕 제자 계열에서 뭘 수입한다고? 양명학을 수입하게 돼요. 편의상 서경덕 학파가 양명학을 수입해. 남원경이라는 제자인데 남원경은 알 필요 없고 서경덕 학파 이러면 돼. 맞는 얘기야. 나머지가 다 틀려야 돼. 이 이왕은 성학집들을 통해서 현명한 신하가 성학, 성리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현명한 신하가 인근 가르쳐라. 이건 누구야? 율곡이야. 성학집요야. 3. 도덕적 행위 근거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이 표현 전에도 얘기했어.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이러면 누구에 관한 설명이라고? 이황에 관한 설명이야. 4.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였고 양명, 노자당자, 노당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의 탄력성을 보였다. 융통성을 보였다. 이건 누구야? 양명학. 누구야? 소론이야. 소론. 소론 계열들. 송시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4. 자료의 가나를 쓴 인물. 아, 성리학자는 나중에 정리할게. 션불 때쯤. 미리 하면 까먹어. 이거 외워야 되기 때문에. 션불 때쯤에. 자료의 가나를 쓴 인물. 가. 송나라 때 정이라는 사람인데 정자, 주이라는 사람, 주자, 정주. 그래서 성리학을 정주학이라고 불러. 정자, 주자 두 선생이 육경의 뜻을 환하게 밝혔다. 어쩌고 저쩌고. 제자백가와 육경의 관심, 성리학에 대한 탄력성. 누구 설명하는 거야? 윤유박세당. 그렇지. 윤유 아니면 박세당. 그래서 나는 성리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해서 쓴 성리학 비판서를 뭐라고 그래? 사변록. 그래. 이건 누구냐? 박세당이야. 박세당. 아까 농업서, 밭농사에 관한 뭐라는 책도 있다고? 색경이라는 책도 썼어. 박세당이가. 17세기 반 숙종 때 사람. 이연적 씹었다가 고생한 사람이야. 나, 그는 사변록을 지어서 주자의 사서집지를 공격하였고, 심지어 중용의 문장 단락을 제멋대로 뜯어고치니 윤유와 똑같은 놈이다. 송자 대전에서. 누구요? 송시열. 송시열의 문집을 모은 걸 송자대전이라고 그래. 정반대 인물이지. 동시대 인물이긴 한데. 가는 박세다. 나는 송시열. 있다고. 박세당은 소론계 인물이고 송시열은 노론계 서인 인물이고. 가나 인물에 대해서. 가. 신유밖에 연류, 유배를 갖다. 대표적인 인물 정약요. 이건 1801년을 얘기야. 19세기 초반에. 이 가. 유기경제에 대한 독자 해석을 내렸다. 그렇지. 이연적과 태계왕을 씹고 삼은난적 되게 됐다고. 3. 나, 송시열. 학문의 실천성. 학문의 실천성이라면 누구라고? 칼창 다니는 사나이. 조식. 나, 제자들이 강화학파를. 이건 정제도. 5. 두 사람의 대립으로 호랑논쟁이 일어났다. 이건 노론 내부. 송시열 제자의 제자야. 송시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송시열 제자, 여기 제천에 살던 권상아. 권상아의 제자들이야. 권상아의 제자들. 그래서 송시열 제자의 제자들이야. 18세기 초반에. 그래서 연결이 올바로 되어 있는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 나머지는 그 관계가 없어. 그랬어? 마음이 급한. 4번 하다가 5번 했냐?
아무 생각 없구만. 다시. 가 박세당. 나는 4번 녹집었으니까 송시열. 신유박해로 정약용. 그렇지. 그리고 이 유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내렸다. 이현적과 태지경을 비난했다. 박세당. 되지. 3. 나. 학문적 실천. 조식. 4. 제자들은 강학파를. 누구? 정제도. 하곡정제도. 원래 노른계 인물이야. 노른계 인물인데 아주 씹혀가지고 이 강화 들어가서 소론이 된 인물이야. 제자 가르치면서 소론으로 넘어간 인물이야. 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윤유. 북인인데 남인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이렇게. 5. 가나. 두 사람의 대립으로 호락이 일어났다. 두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그치? 뭔 소리요? 두, 그래? 하여튼 2번이 맞아. 이거 여기는 왜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확대를 했는데? 비열. 아, 처음 찍었을 때. 여러분 건 두 번째 찍었을 때구나. 처음 쓸 때 뭐 팝은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거구나. 난 5번 있네. 아, 그래 내가 시간대에 뺐구나 하나를. 아, 5번 있는 걸 뺐어. 다섯 개짜리. 몇 개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신경을 못 썼네. 문제요. 조선후기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 맞는 거. 가. 호랑논쟁은 노소의 싸움이다. 서인이 갈라진. 맞아요? 아니요. 노론 내부 싸움이야. 충청도 노론 호론. 그리고 서울노론 낙론. 그래서 호오락 이러는 거야. 노론 내부 싸움이야. 청나라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뭐 이 얘기야. 나. 소론은 양명학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탄력성을 보였다. 되죠? 다. 양명학은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판하면서 오로지 성리학 이걸 씹었다고. 탄력성, 즉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되죠? 예. 나, 실학은 현실사회 개혁을 위해서 신분제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 실학자는 신분제 철폐 안 했어? 그래? 마, 고종학이 청에 들어와 실학과 세조정 지식의 학문에 영향을 줬다. 돼요? 고종학이 청에서 들어와 실학과 세조정 지식에, 세조정 지식에는 대표 학문이 됐어. 세조정치 배경이 되는 학문이 됐어. 예? 그게 고증학이야. 세조정치 배경 학문은 고증학이라고 해. 예? 맞는 건, 나, 다, 란데, 아, 나, 다, 만데, 라는, 실학이 현실사회 개혁을 위해서 신분제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긴 했어. 왜? 유영원, 노비스에서 비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분제를 비판했어. 그런데 강력히가 틀려. 평등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그치, 뭐,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얘기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를 좀 내리고 상민의 권위를 올리고 이러면서 서서히 평등화되어 가자는 얘기지. 완전히 갑오개혁처럼 평등사회.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신분제 철폐를 주장을 했어요. 기억 안 나? 위로부터 개혁 갑신. 아래부터 개혁 동아. 이걸 받아주는 일본식 근대화 갑오개혁에 공통이 있다. 첫째, 신분제 폐지. 두 번째, 인재동용. 세 번째, 재정관 세제개혁. 신분제 폐지 있잖아. 있는데 전면적인 개혁은 아니라고. 오늘 갑자기 신분제 폐지. 이 주장은 안 했단 말이야. 왜? 실학도 기본적으로 뭐여? 유학이야, 유학. 유학은 본질적인 차별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시간강사 공자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자냐? 나 써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 도서관 사서하던 사람이야. 그 시간 강사인데 그놈한테 아부해야 할 거 아니야. 호족한테 아부해야 걔들 써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한테 아부해야 되는 거. 저 호족보다 이 호족이 낫습니다 하고 아부를 따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차별이야. 근데 송나라는 금나라한테 쫓겨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차별이 더 심해진 거야. 근데 유학은 본질적으로 차별이야. 차별 안 하면 유학이 아니에요. 성략이 좀 더 심한 거지. 성략이. 그래서 실학도 이건 명나라 말 청나라 초쯤 나오는 실사구시학 즉 라는 게 있어. 경세치용학이라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그곳의 영향을 받는 게 실학이야. 기본적으로 유학이에요. 얘네도. 그러니까 만민평등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점진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점진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해나가는 얘기지 만민평등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 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강력히 요게 틀린 거예요. 신분제 철폐를 안 한 게 아니고 무슨 안 해기는. 그래서 나, 다, 마 이런 거예요. 3번. 다음, 6.
밀리네, 이거. 아까 여유 부리고 서 그래. 자. 다음은 조선후기 학문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고 있는 공통. 윤유는 유교병전에 대해서 주자가 틀린 해석을 했다. 그렇지? 주자 씹어가면서. 서학에 대해서 천주교. 관심이 높아지고 조선 후기 사회가 신앙으로 수용하였다. 천주교가 돼간다는 얘기지. 학문인 줄 알았는데. 지행합의의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난다. 조선 후기에. 한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음성학, 음문학과 어의 수집이 이걸 국학 중에 하나야. 국학이라는 거 국어국사 윤리를 국학이라고 하거든. 예? 국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의 언문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대동음부근옥 뭐 이런 책도 있고. 조선주기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야.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게 국어 국사로 주로 나타나지. 자, 이런 조선주기 학문 경향이다. 해당하는 얘기. 1.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학풍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2. 외세의 영향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 3. 신분이 타파되고 평등이 사회를 지향 꿈꿨기 때문에 4. 성리학의 독점적 합품, 다른 말로 절대화. 성리학의 독점적 합품, 오로지 성리학, 이러는 현상, 지배층에 의한 성리학의 독점적 합품에 대한 반성, 반발로 일어났다. 몇 번이요? 4번. 그렇지.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반발이야. 집권층이 오로지 성리학, 이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그래서 서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학이 나타나고, 양명학이 유행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백과사전이 편찬되고,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성리학 타겟칙으로 나온 거예요. 성리학 타겟칙으로. 그래서 해당하는 건 4번. 문제 7. 가, 나의 조선후기 호락 논쟁이다. 가는 호론이여, 낙론이여? 낙론. 나는 호론. 사람과 물은 주인과 노예와 같다. 다르다 얘기지. 차별로냐. 충청도 노론. 즉 호론. 그래서 낙론과 호론. 자, 1. 가, 낙론, 서울로론. 여기 온양사람 외암 이간으로 대표되는 권상아의 제자.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 낙론은 누구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청나라, 오랑캐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중국 중심 세계관인 건 뭐예요? 중국 한족, 화, 중화. 오랑캐가 아니고. 아까 내가 조선주기 문화사를 하면서 말했어. 중화사상 탈피 이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배울 게 있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오랑캐가 됐든 뭐든 간에, 일본이 됐든 뭐든 간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실용성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됐다. 됐지? 현실론에 입각한 거야. 어제까지 오랑캐였어도 오늘 살 사람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야. 현실론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북벌이 아니고 북학으로 가는 거지. 배우자 이런 쪽으로. 돼요. 나머지가 몽땅 틀려야 돼. 이, 가. 개항을 전환식에 위정척서로 갔다. 개항을 전환식에 위정척서로 간 건 추리론 계열이야, 추리론 계열. 아, 이건 나중에 할게. 이거 하려면 오래 해야 돼. 한 20, 30분 걸려. 조선 조건 학문을 다 해야 돼서 오래 걸려. 3. 나. 신분 철폐 주장의 사상 배경이 되었다. 호론이. 신분 철폐 주장의, 신분 철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청나라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얘기라니까. 가는 의리명분은, 나는 실리론에 가깝다. 자리가 바뀌었죠. 가는 현실론이고, 나는 의리명분이야. 명나라를 생각해서 청나라 싫어요. 이런 거고. 가는 받자. 이런 거고.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8. 양명학에 관하여. 틀린 거. 강화도에 거주했던 정제도에서 완성된다. 그렇지. 들어오기는 16세기에 들어왔는데, 태계왕한테 씹히는 바람에 지하에 숨었다가 정제도를 통해서 이 다시 융성을 해. 이 한말 박은식 정인보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 조선주기 대표적인 양명학자 정제두, 개화기의 대표적인 양명학자 박은식, 일제 때는 박은식의 제자인 정인보, 이렇게 가는 거야. 3. 부르종친, 이광사, 이긍익 이런 사람들. 부르종친과 소론 계통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 이들이 대개 강화도에 살았거든. 지금도 강화도 가면 이씨들이 많어. 이씨들, 그리고 일부 사씨들도 꽤 있고. 사씨들도. 사실 이게 중국에서 온 애들이야. 중국에서 도망온 애들인데. 하여튼. 4. 지행합의를 강조. 실학 대두와 발달에 영향을 줬다. 이거 아까 했는데?
지행합의를 강조. 여기까지 되죠? 실학, 대두와 발달에 영향을 줬다. 이건 뭐라고? 고증하기. 고증하기. 강명하기 아니고. 그래서 8번 문항은 틀렸어. 다음 9번. 조선 후기 실학이 등장하는 것하고 관련된 데 틀린 게 있대요. 등장 배경이요. 임난 이후에 사회적인 대부제, 모두제자. 모든 무슨, 여러 무슨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왔다. 그렇지. 이 서양,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 중국을 통해서. 3. 봉건사에 대한 반대, 반봉건. 유기에 대한 반대, 반유기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아까 뭐라고 했어? 실학도 유학이야. 그렇지. 그래서 반유기는 아니야. 봉건사에 탈피하자. 이것도 아니야. 잘못된 건 송부자 정도지. 제도 개편 정도 수준이지 봉건사의 탈피는 아니야. 신분제는 계속 기본 신분제는 유지하려고 했어. 민생안정 부국강병을 위한 실천적 지향성을 보였다. 되지? 그래서 실학이야. 응?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10번. 단군에서 고려까지 서술한 통사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그래서 일명 이걸 마한정풍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만에서 백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서 곧바로 뭐로 넘어가느냐? 통일신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가 중간에 빠졌어? 삼국이 빠졌어. 삼국이. 삼국은 하나로 일어나가 안 되기 때문에 삼국은 시대를 안 본다는 거야. 이게. 그걸 삼국 무통이라고 그래. 삼국. 삼국 무통이라는 걸 주장해. 삼국은 제대로 된 시대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만에서 곧바로 통일신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고려조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출발점이 누구라고? 단군이야. 그래서 이걸 편의상 삼한정통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정통론이라고 해. 종래 중국 중심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체계화되었던 역사서를 찾아라. 동사, 해동역사, 동사강목, 연료실기술. 뭐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단군을 시조로. 단군을 시조로 하는 독자적 정통성이 있어. 기존의 학자들은 기자를 시조로 봤는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단군을 시도로 봤다는 점이야. 스승 이익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에 의야. 중요해.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 주장. 괄호 열고 삼한정통론. 다른 말로 하면 만한정통론. 그런다고. 이익의 제자. 기자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성리학에서 못 벗어난 측면이 있어. 그렇죠? 그러나 단군을 출발점으로 봤다는 점이 독자적이야. 이게. 이 실학도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이라고. 다음 11번, 12번까지만 할게. 각 시대 역사의 시과, 역사서. 맞는 거. 조선 초 고려 멸망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 건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려 국사라는 책이 나왔다. 고려 국사가 누구예요? 정도전이야. 그렇지? 정도전. 조선 건국 초기에 고려 멸망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 건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틀렸지? 조선 건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의 주도적인 인물이니까 옹호하기 위해서.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통해서 한국사의 정통론을 내세워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고자 했다. 그렇지. 독자적 정통성. 돼요. 3.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서 편년체 역사서로. 편년체가 아니고 기전체야. 박상의 동국사략은. 동국사략은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박상의 동국사략은 외국사서 500여 쪽이나 인용한. 미쳤네. 이게 참 기전체. 여기까지 하고 쉽게. 아유 왜 이게 여기 있어. 옆에다가 책인데 숫자를 통해서 책을 보는데 2천여 권에 해당하는 많은 책을 썼다. 그 사람이 쓴 책이 998권이야.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인물이야. 지구전유라는 이 기전설에 관한 책을 썼고 지구리를 만들었어. 경험철학의 대가 후일 개합한테 사상적 영향을 주고 흥선대원군이 영의정을 모시려고 했는데 거부한 인물이야. 이게 누구야? 명남루라는 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썼다. 명남루 총서라고 전집, 요즘 말로. 이게 누구라고?
최한기야. 영남론을 오르가지. 19세기 인물이요. 흥선대원군 된 사람이야. 그 책이 998권. 1000권 가까이 돼. 다음. 거기 있는 500여종. 500여종의 외국책을 참고해서 500여종의 외국책을 참고해서 우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 역사, 중국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 역사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갖고 썼다고. 이게 뭐예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라는 책이야. 19세기 헌종 때 한치훈. 그런데 역사 서술 방법이 기전체죠. 이게 특히 그리고 500여 권에 이르는 많은 책을 남겼다. 500여 권, 487권인가 그런데 500여 권에 이르는 뭐 유배 18년간 유배에서 풀려나와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쉽지 말고 여유 있게 살자 이런다고. 그래서 호를 뭐라고 바꿔? 여유당 전설. 요즘 말로 전집 얘기지. 정약요. 400여종의 국내 책을 참고하여서 조선의 정치 문화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서술하였다. 이긍익의 열녀실 기술이라는 책이야. 호가 열녀실이야. 이건 아까 양명학자로 의미한 이광사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건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뭐 사건 중심 서술법을 이용했지. 이걸 뭐라고 그래? 기사, 사건의 본 시작과 끝나는 과정. 그래서 사건 중심 서술, 기사, 본말체라는 거야. 다음. 180여 종의 약재를 통한 치료법을 저술했다. 180년에 국산약제에 의한 치료법이 저술되어 있다. 뭐요? 고려 때 쓴 거예요. 고려 때. 향약, 뭐라고 그래? 구급방. 고려 고종 때. 이건 어떤 놈이 썼는지는 모르고. 강화천도식이 1236년. 그런데 이 책은 특이하게 어디서 발간했냐면 발간한 데가 좀 특이해. 어디라고 했어? 고려대장경 발행을 위한 관청. 어디? 대장도감에서. 불경 간행도감. 다음. 155종에 해당하는 어류생태 분석서. 이게 뭐요? 정약용의 형. 흑산도. 뭐? 자산어보. 정약전. 정약용은 배교. 천주교를 거부했어. 정부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강진에 가서 해남 윤씨 집안에 가고 그런데 그 둘째 형 정약전은 배교를 안 했어. 끝까지 천주교를 지켜서 섬으로 유배를 간 거야. 그래서 흑산도에 살다가 죽었어. 자 그럼 500여종의 뭐라고? 한치훈의 해동역사지. 이름을 넣어놔가지고 맞는 건 2번 문화 이렇다고. 다음 12번. 다음 글을 쓴 사람의 주장. 농부 한 사람이 일경의 토지를 받으며 법에 따라 조서를 내고 농부 한 사람마다 일경씩 준대야. 뭐예요 이게? 이 토지에 누가? 농부 한 사람마다 일경씩 준대야. 각자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거지. 뭐예요? 고를균자를 써갖고 균전론. 누구야 이게? 반기일용은. 그렇다고. 그리고 균전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어. 누구? 그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약간 방법은 달라도. 누구요? 중상파 실학자 천안에 살던 홍대웅이라는 인물이야. 홍대웅은 사료에 뭐라고 그러냐? 농부 한 사람이 일경 이렇게 안 나고 부도에 이렇게 나온다고. 아홉 개 도에. 조선이 팔도 아니야. 제주도를 도로 본 거야. 그럼 부도가 나오잖아. 부도에 뭐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이렇게 말이 나와. 사료가. 여하튼 둘 다 균전론이야. 요건 농부 한 사람이 각자 일경의 토지를 주고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며 고를균자에서 균전 이러는 거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거기 병행의 의무를 다하라. 뭐 하는 말이 나온다고. 17세기 반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의 유형원이라는 인물이야. 유형원을 찾아서 하는 얘기.
1. 산업공사의 직업자 평등. 이 사람은 누구요? 유수원이요. 우소라는 직자에서. 2. 소비권장론.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하고. 초정박제가. 19세기 초반에. 초정박제가. 서사 출신의 인물. 3. 과거제, 노비제의 모순을 혁파하고자 했다. 이게 과거제, 노비제, 모순을 혁파하고자 했다. 유영원. 노비라는 제도의 존재는 인정하나 세습은 비난하고 나서죠. 4. 술의 선박이용, 화폐 사용이 시급하다 했다. 술의 선박, 여러분 누구요? 두 명이지. 그렇지. 국내 교육에서는 술의 리딩하고 외국과의 모여서는 대형 선박을 주저하라. 누구? 박지원, 박재가. 그렇다고. 다음, 화폐 사용. 그러면 누구요? 이름에 돈 들어있는 사람들. 누구? 원. 누구? 유수원. 그리고 박지원. 이래. 이게 앞뒤로 나왔으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야, 이게? 박지원에 관한 얘기야. 이게. 앞에는 박지원, 박재가. 뒤에는 유수원, 박지원. 그렇다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분은 박지원. 그래. 그래서 4번 문항은 박지원이야. 예. 해당하는 건 3번이고. 다음 쉬었다가 13번부터 할게요.